씨를 보고 확인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변태. 어, 어떻게 막 이렇게 하리는 거예요? 이렇게 하는 거 뭐? 진짜 어이없어. 스타킹을 무조건 껌써야 됐거든. 살도 보이면 안 돼. 그 진짜 레깅스 같은 스타킹. 형석아, 너 팬미팅 잘 다녀왔어? 응, 잘 갔다 왔어. 어, 너 팬미팅 진짜 연예인 같더라, 근데. 고마워. 근데 너는 팬미팅 갔을 때도 사복 되게 잘 입고 다니더라. 학교에서 잘 입어. 응? 학교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어? 나는 상관없긴 한데, 근데 학교마다 이렇게 교칙이 다르구나. 다르지. 다르구나. 아. 많이 다르지. 아. 그럼 오늘 한번 벌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? 너네들은 벌점 받아본 적 있어? 벌점 같은 건 없고 그냥 혼내. 아. 그냥 난 나머지 청소 이게 최대였어. 오. 나쁘지 않네. 난 되게 모범생. 오. 아 자기. 근데 왜 이렇게 웃어? 아 이거 팬미팅 부자고. 내가 집에서 웃을 때 이렇게 웃는다니까. 나는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리 안 해서. 근데 정리를 안 해서도 벌점을 했어. 정리를 얼마나 안 했길래. 근데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지. 아니 너네는 선더보 아직 있어? 내가 별점 다 몇 개 있거든. 하나만 더 받으면 안 돼, 선더. 아 진짜? 6점이야? 어 6점. 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선도 한 3번은 원래 강제 전학인데 이제 진짜? 이제 같은 반 애가 한 5번 갔는데 아직도 있어 같아. 교복을 안 입으면 1시간 남았어. 감지셨어? 어? 우리 과만. 우리 반만.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데. 어. 가끔 억울할 때 있는데 안 걸리도록 열심히. 그치 그치. 저희 규칙 지키면 되는 일이긴 하지. 우리는 작년에 지각하면 한자를 써야 됐어. 한자? 어? 진짜 천재. 진짜? 오 천재. 히라가나 카타카나 그리고 한자. 네 맞아. 그리고 한면 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구나. 아니 나는 그랬을 때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대사를 쓰는. 무슨 대사 썼어요? 네? 병하는 게 없어? 그냥 스톡 찍다가 쌤 들어오면 한 번 있긴 있어. 실물 가인 척 막 헤드셋 끼고 막 춤추면서 가다 형사가 너 뭐해? 이래가지고 스치스러워가지고 얼굴 가리고 죄송합니다 남았지. 내가 그날 얼마나 스치스러웠는데 집 가서 울 뻔했잖아. 다들 이런 걸로 청소는 어디까지 해요? 쓰기실까지. 난 안 했어. 오. 우린 청소하는 거 좋아해. 우리가 쓸 공간이니까 우리가 치우는 게 맞다는 것 같아. 집이. 어? 집. 내가 입는다니까 집은. 최근에 바퀴벌레 나와서 면봉이었잖아. 진짜? 근데 알지 바퀴벌레. 한 마리 나오면. 오, 한 마리. 나오면 그 알을. 그 마리에 그 집에서 맞아. 너가 죽고 싶지. 나는 모범생. 저는 다 그렇대. 나는 잘 들어 들어 들어. 바늘이 깨끗하고. 모범생이지. 좋네. 혹시 학교에서 유정 쌤한테 터치 받은 거 아니지? 왜 이렇게 갑자기 모범생이 돼서 왔지? 왜 이렇게 입길이 김포일보 최고. 예, 바로 자본주의. 염색 못하게 하는 거 머리색. 나는. 브랜드가 이런 걸 제안하는 학교가 있다고?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쓸고 오게 하니까 염색도 나도 이해가 안 갔어. 내 머리 내가 하겠다. 그러니까. 나는 내가 일본 학교에 다녔을 텐데 그때는 머리를 짧게 하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묶고 다닌 거야. 그래서 나는 중학교 3년 동안 스포츠 머리 했었어요. 제가. 오 진짜? 상상이 안 간다. 진짜 이만큼. 이렇게.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까 1번 주인공 같을 것 같아. 어, 완전 주인공 같은 것 같아. 약간 보통 그런 학교가 많이 있는 것 같아, 요즘. 그 연애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남녀 같이 붙어서 있으면 너네 커플이냐? 라고 선생님 보시잖아. 근데 대답을 그 정확하게 안 하면은 가겠지. 그러면은 네! 이렇게 하면? 당당하게 네! 네! 정확하게 네! 저희 사귀입니다! 이렇게 어쩌라고요? 네! 저희 커플입니다! 알겠죠?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죠? 그니까 좀 노란색인가? 그런 건 수업할 때 그런 거 입으면 좀 눈이 띄어서 그런 건 안 되고.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.
신발 색깔. 예? 네? 뒤로 갈수록 풀렸는데 스타킹을 무조건 껌 써야 되거든. 살도 보이면 안 돼. 그 진짜 레깅스 같은 스타킹. 와. 그래서 제 치마도 절대 조이면 안 돼가지고. 일본 학교랑 완전 그치? 비슷하다. 그랬었어. 아. 그러고 잠바 입을 때 무조건 안에 마이 입고 입어야 돼. 나 그 일본에 있을 때 중학교 때 그랬어. 겨울에 뭐 스타킹도 뭐 네. 패딩 안 돼. 절대 안 돼요. 멋없어. 그냥 이런 걸 두꺼운 걸 입고 그렇게 등교했었어. 등교할 때 일부러 뛰어서 갔어요. 아, 와. 근데 되게 좋네. 난 좋았어. 우리 학교는 팀 안에 이렇게 긴 바지 입으면 안 돼. 우리도 안 됐어. 그래서 나는 뭐 하냐면은 나는 치마 입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. 나 그래. 속까지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일본에서도 있었어요. 다 일본에서 속옷, 그랬대. 속옷이 흰색이 아니면은 안 돼. 쯔민 네. 확인해? 확인. 쯔민 막 너 얼려 이렇게. 그리고 우리 없는 게 아저씨 선생님이야. 속옷을 보고 확인하는 선생님이 있는데. 어떻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이렇게 하는 거? 어? 진짜 어이없어 그냥 멘트. 근데 야 하복 착용 시 반드시 속옷을 착용하여 비치지 않도록 한다. 잠깐만 이거는 야 이거는 학생 잘못한 거 아니야? 아니 속옷을 아 당연히 입겠지. 잠깐만 아니 야, 그러면 아니, 야 만약에 인보가 여학생이여 치마 입대 아이. 얘 너무 또라이 같아. 이거 남자겠지? 야 남자는 조금 이상한데. 저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? 학생의 속옷까지 다 관리해주는. 그러니까. 이걸 보시고 빨리 신고해주세요. 그냥 학교를 나오세요. 여러분 용기에는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빨리 신고하세요. 제주도로 오세요.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? 그러니까. 잡는 것도 이상해. 어떻게 하긴 거야? 이렇게 할 수 없잖아. 우린 교장실 청소 있는 것 같아. 근데 그건 좀 그렇죠. 근데 우리 항상 얘기해. 그런 데 우리가 왜 청소해야 되지? 약간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느낌?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치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원래 각자 자기 알아서 치워야 되는데 우리는 교무실 청소 아니고 교무실 쓰레기통을 청소해야 돼. 호두도 안 손질하고 자기들이 먹은 걸 우리가 왜 치우지? 거기다 막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. 한두 개도 아니고 진짜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그래. 있어. 쌤들이 각자 자기들이 손이 없나 봐. 그리고 막 교무실만 빵빵하게 뭔가 에어컨 틀어져 있거나 맞아 히터 틀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열이 오르는 거지. 게다가 여름도 딱 여름에만 틀어주지 초여름엔 안 틀어주잖아. 맞아 그때 교무실 들어가면 너무 빵빵한 거야. 그래서 시작됐다 교무실. 선생님들이 또 난리 자주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. 맨날 앞에 이렇게 지나가 일부러 에어컨 바람 맞추고 그 바람 제일 시원해 거기가. 이거 진짜 법이 생겼으면 좋겠어. 교무실이랑 교실이랑 온도가 평등했으면 좋겠어.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은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교칙들에서 많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. 진짜 이거 안 지키는 거 같아. 우리가 어른 돼서 바꿔야 돼. 맞아. 정확하게. 너 어떻게 만들겠어?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바뀌기를 바라야 돼. 그리고 이번 한은 만화면 캐리했다. 와. 그나마 지금 많이 후회진 거긴 한데 5년 뒤에 5년 뒤에 2027. 난 그래도 5년 안에는 바뀌었다. 근데 그러기에는 어른들이 인식이 바뀌어야지. 내가 봤을 때 좀 빨리 갈아타야 돼 인간들이. 빨리 나도 2027. 다들 오늘 벌점에 대해서 뭘 배웠어? 벌점 안 받고 사는 건 가능하지. 너무 연기톤이다. 그치 솔직히 벌점 안 받고 어떻게 살아. 그리고 학교마다 그러니까. 이제 아주 엄격한 학교도 있고 맞아, 많이 배웠어. 맞아. 완전 찐 엄격. 우리 결국에는 벌점을 안 받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평가지 안 받고 살려면 빨리 졸업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. 자퇴도 할 수 있어. 자 우리 교원 외치고 끝내볼까? 오케이. 하나 둘 셋. 교직에는 위아래가 없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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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엘리베이터 있어? 근데 나는 또 양심을 찔려가지고 그냥은 못하겠고 다리 다치. 맞아 나도. 야야 나 막 부축해달라고 하면서 치고 갔어. 문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 척 아 머리 아파 이러면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에서 CCTV 있으니까 계속 아픈 척하고 내리자마자